이번 시간에는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션 수업에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컴피그 파일에다가 기록해놓고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 두 개의 값이 일치한다면 로그인을 시켜주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로그인을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로그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컨셉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제고요. 실제로 실제 서비스를 할 때는 그런 식의 구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안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로그인에 대한 이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회원을 받아서 각각의 회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과 기본적으로 코드 이그나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로직을 외부의 개발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코드 이그나이터에 적용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깊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자, 회원을 우리가 가입을 받아서 그 가입되어 있는 회원에 따라서 이 각자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러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다름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죠. 특히나 회원 정보에는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원 정보를 파일과 같이 노출되기 쉬운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독자적인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일로 정보를 보관하는 것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할 이 테이블의 이름은 자, 유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 네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컬럼을 가지고 있죠. 자, ID 값은 각각의 사용자들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ID입니다. 이것은 Auto Increment라고 하는 속성이 붙어서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일찍 자동으로 증가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사용자 정보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사용자를 삭제한다거나 할 때 바로 이 ID 값을 참조해서 그 ID에 해당되는 사용자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우리는 이메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은 그 서비스 전체에서 각각의 사용자가 유일무이하게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이 유니크한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유니크 키라고 하는 이 인덱스를 부여를 해서 이메일을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메일의 값이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전체에서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니크 키라고 하는 것이. 자, 패스워드를 봤는데요. 이 패스워드는 그 데이터 타입으로 바차를 쓰고 255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를 우리가 평문, 즉 제가 만약에 1111이라고 하는 16개의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평문으로 16개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너무 짧게 잡으면요. 바차로 255까지의 값으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 넓은 공간을 사용을 한다는 뜻이죠. 자, created는 이 사용자가 회원 가입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ID값을 primary key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럼 저는 콘솔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환경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윈도우건 뭐 리눅스건 상관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죠. 자, mysql-u root-p 그리고 저는 16개가 패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됐죠. 자, 저는 use-open-tutorial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보셨던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의 create 문을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create 문을
더블 클릭해서 복사한 후에 자 콘솔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쿼리 OK가 뜨면 성공적으로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ow tables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앞으로 이 사용자의 정보는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엔 뭘 할 거냐면 자, 여기 상단에 글로벌 메뉴 내비게이션에 이 로그인 버튼 옆에 회원가입 버튼을 만들어서 이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용자들이 회원가입할 수 있는 이 경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요것은 그 head.php 파일에 들어있는데요. 자, 뷰에서 head.php를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는 로그아웃을 보여주고 로그아웃이 되어 있을 때는 로그인을 보여주는 버튼이 있는 요 부분에 로그인 뒤에다가 회원가입 버튼을 위치시켜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회원가입은 auth 뒤에 register라고 하는 이름의 경로로 접근을 하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출력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버튼 옆에 회원가입 버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원가입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예,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뜨죠? 왜냐하면 아직 auth라고 하는 컨트롤러 밑에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컨트롤러스 폴더 밑에 auth.php라는 이 파일을 열고요. 자,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로그인, 로그아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로그아웃 뒤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자, 저는 function register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CodeIgniter가 알아서 이 auth의 register라는 패스로 접근하는 사용자를 저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로 라우팅 해주는 거죠. 자, test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test라는 메시지가 잘 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register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골격을 만들어주죠. 우선 헤더와 푸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아무거나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은 예,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가 기본적인 이 공통된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자, 뷰에 디스로드 뷰를 해서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름의 뷰 파일을 로드해서 저곳에 위치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뷰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자, views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register.php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파일을 views 밑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register.php라고 해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방금 문제가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자, register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 파일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테스트를 여기다가 추가시키고 잘 출력되는 걸 보니까 로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자의 닉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확인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뷰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거 다 타이핑하는 거는 예,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한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스에 여기 보면은 자, 회원정보 입력 뷰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걸 카피해서 여러분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제가 한번 이걸 출력을 해볼게요. 우선은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이메일, 닉네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을 화면 가운데다가 위치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걸 센터 정렬한 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요 div 엘리먼트를 요렇게 세 개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div에 실제로 폼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 세 개의 div마다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화면을 12등분하기 때문에 각각을 4칸씩을 배정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폼 부분이 센터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우선 이메일 정보는 네임값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폼의 폼이고요. 그리고 닉네임은 닉네임이라는 네임값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는 예, 패스워드,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은 리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서브밋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브밋을 했을 때, 제출을 했을 때, 자, index.php의 auth/register라고 하는 이름의 이 컨트롤러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 register라고 하는 저 URL은 현재 이 UI, 즉 사용자가 자신의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UI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URL이 존재하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폼 정보를 전송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분기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의 기능을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